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부와 신분이라는 수저가 쉽게 자식 세대로 이전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는 것일 겁니다. 부모의 부나 신분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는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나 현 정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금수저만 키워주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아침 9시 서울 대치동의 한 영어 유치원 앞. 외국인을 비롯한 몇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대치동 엄마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G영어 유치원. 직접 들어가 입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학원비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대략적으로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저희 한 달에 2,800원. 이게 뭐 다른 지방비용 다 포함해서 좀. 원비만 178,000원이시고요. 원비 178만원에는 기본 교육비와 급식비만 포함되어 있고 재료비 36만원을 합치면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합하면 연간 2,500만원 이상. 하지만 강남에서는 이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넣으려는 돈 많은 학부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가 날 확률은 조금 지금은 없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열분 좀 안 되게 계시거든요.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된 대치동의 특별한 사교육은 초등학교 때도 계속됩니다. 몇 개 정도 보내고 계신지 아셨어요? 수학 두 개, 영어 하나. 그리고 미술학원, 스케이트, 방과후 수업. 학원비가 좀 총액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대략? 한 평균 저희는 1학년인데 한 120에서 방학 때는 200 넘는데 제가 하는 게 그냥 네. 기본적인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선행학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선행이 있는 거죠. 고등학교 2013년 강남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사교육 비용은 122만 원. 전국 평균 사교육비 23만 9천 원의 5배가 넘습니다. 돈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살 수 있을까? 통계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강남 3구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1%가 살고 있지만 올해 서울대 합격자 3,261명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432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합니다. 예술계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중 올해 가장 많은 수의 서울대 합격자를 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45.7%가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부모의 경제력만은 아닌 겁니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고요. 입시 정보력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의욕과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모들이 모여있는 곳. 강남 3구고 그런 부모들이 강남 3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학교의 연간 학비를 봐도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연간 1,000만 원 안팎. 일반고 학비 200만 원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대학 학비에 버금갑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더라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부모라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시키기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은 일반고 아이들은 그래서 꿈도 낮추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100명씩을 상대로 장래 희망 직업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자사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430만 원인 반면 일반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84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고 아이들 중에는 꿈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도 100명 가운데 13명이나 있었습니다. 꿈이 없다고 말한 자사고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성적도 그쪽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기인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교육 기간 내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최근 한 연구에서 2004년 고3이었던 학생 1,300여 명을 2014년까지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부모의 소득순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영재고부터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까지 성적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고등학교가 분리된 뒤 맨 아래 위치한 일반고의 교육은 파행을 겪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사고 문제라든가 특목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뭐 진보교육감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느끼고 그 문제를 정별하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근데 진보교육감이 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와주기는커녕 뭐 더 뭐야 교육 초등 시행령까지 바꿔가지고 그 함부로 교육청이 그 문제를 지정 취소라든가 제지 등을 못하게 만들고 중앙정부가 딴지걸기를 하는 사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점점 더 유전유학, 무전무학의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이러면서 그 공교육기관에서 어린 학생 때부터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아이들끼리 묶여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당연하게끔, 당연하다는 거를 교육기관이 내면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계층이 낮은 계층이든 또는 높은 계층에 있든 다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뉴스타파 정지원입니다.